굽이굽이 펼쳐진 치맛자락 속에 남도의 맛과 멋을 품은 지리산. 남도의 길이 시작되고 풍요를 낳은 지리산 노고단에 아름다운 풍광과 따뜻한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작가 송남훈이 섰다. 지금 제 뒤로 섬진강이 아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 섬진강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어우르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도심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리움들을 떠오르게 이렇게 합니다. 저 섬진강 줄을 따라서 남도의 맛깔스러운 음식과 남도의 아름다운 정을 이 카메라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카메라에 담길 남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맛난 음식과 정겨운 사람들을 찾아 떠난 남도 300리 여정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무수히 많은 지리산 계곡 중에서도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신비의 골짜기 대성계곡. 대성계곡을 찾았을 때 겨울에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작은 폭포와 소들은 얼음 천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도 얼음 아래 계곡물은 흐르며 남도의 땅에 풍요로움을 약속하는데 이 절경은 이번 여행의 첫 손님으로 성남훈의 카메라에 담겼다. 처음으로 찾아간 마을은 지리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 산동 마을이다. 다랭이 논과 산의 의지에 사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지리산이 주는 겨울의 풍요로움이 있다. 우차.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산수유 따고 있습니다. 산수유요? 겨울이면 산동 농부들은 산수유 나무에 올라 열매를 수확한다. 이른 봄 노란 꽃으로 봄 소식을 알리던 산수유가 초겨울이면 붉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지금 금년의 풍장입니다. 지금 이 낙엽이 적기 때문인데 이파리가 붙어 있고 할 때는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쭉쭉 늘어져 가지고 많이 열어서 이렇게 늘어져서 땅이 발동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적은 가지를 이렇게 밟아도 능청능청 이렇게 흐면서 부러지더나. 아이고,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전부 이런 나무로 올라가서 이렇게 휘어잡아서 전부 땁니다. 본격적인 수확은 잎이 지고 열매가 꾸덕꾸덕 마르는 12월에 시작해서 1월까지 계속된다. 산동은 볕이 좋고 일교차가 커서 최고의 산수유 산지로 꼽힌다. 생산량도 전국의 절반이 넘는다. 나무에 오르고 산 아래로 운반하는 작업은 중노동이지만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어 노인들이 직접 한다. 몸은 무거워도 풍성한 겨울을 맞는 농부의 표정은 밝다. 마을의 집들은 겨우내 붉게 물드는데 산동은 지리산 마을 중에서도 부촌에 속한다. 따로 돌보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돈나무, 산수유 덕분이다. 촌에서는 여기 배농사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는. 그걸 이제 먹고 농원자 돈사 갖고 아들 가르치고 그 가만히 놔둬도 따서 털기만 하면 돈은 돈인데 한 그릇 만 원 이상 쓱 갖는 게 괜찮은데 올해는 뭐 4-5천 원. 잘 손질해서 말린 산수유 과육은 귀한 한약재로 쓰이는데 약이 되기까지 정성어린 손길이 필요하다. 먼저 살짝 데쳐낸 후 열매에서 씨를 빼내야 한다.
10여 년 전부터 기계가 들어와 수월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모두 사람이 했던 일이다. 이발로 닦았어. 이렇게 이제 상에다 놓고는 막. 모성인지라야 겨울이 밤에 길다고 내 생전 밤인 줄을 모르고 넘어가. 살이 났어서 죽었어. 생전 잘 놓아. 겨울이면 산수유 때문에 붉어진 입술로 산동 사람인지 구분을 했다고 한다. 말린 시래기나 산나물로 연명을 해야 하는 겨울 산골 사람들에게 산수유 열매는 신선한 영양분을 제공한다. 산수유를 알알이 박아 붙인 산수유 전은 길고 긴 농한기에 좋은 주전부리가 되고 와, 산수유 뭐 김이 콕 나는 게 먹음직스럽네요. 예, 저희 산수유 차나 술이 돼 시름을 달래주기도 한다. 산수유 열매를 띄운 물김치와 동치미는 겨울 인삼과 같은 귀한 대접을 받는다. 겨울에는 이 무가 동삼이나 똑같아요. 이 동치미나 이 신건지 이렇게 담아서 먹고 또 무에다가 이제 산수유 전을 부쳐서 먹어요. 그러면 이 무가 동삼인데 거기다 이 산수유를 또 이어서 이렇게 붙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동치미 하나 맛보실랍니까? 아, 예, 영광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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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요? 맛이 어떻습니까? 이거 아주 시원히 예. 좋죠? 아주 시원하고 사콤하고 예. 어? 수금이 달콤해. 개미가 있죠? 산수유. 아. 산수유 술입니다. 예. 아, 예. 산수유. 요것이 이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산수유에다가 산수유가 약 50%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 구기자, 당귀. 한점 드셔보시면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막힘없이 샤. 좋죠. 아주. 자녀분들은 지금 몇 분 되세요? 저 지금 아들만 더입니다. 네? 아들만 더요. 딸이 없어서 아니 그 웃을 것이 아니라 딸이 없어서 딸을 낳으려고 했는데 네. 서희만 낳고는 그만 산하지 않을 흘러다가 딸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하나 더 낳은 것이 막둥이가 도로 아들이에요. 아. 그래서 아들만 더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네? 산수유? 산수유를 먹고 몸이 건강하니까 아메 아들만 그냥 어렵는데 그리고 어르신이 딱 봤을 때는 불구적적한 입술이 또 그래? 아름다워 보이고. 아, 그래, 맞아. 아, 사실이에요, 그건. 예. 겨울 지리산에서 만난 맛은 새콤달콤하고 향기로운 산수유의 그것으로 남았다. 다음 날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호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영산강을 찾았다. 이 지역에 이제 모든 물량들이 이제 나주로 나주가 이제 읍성이었 때. 나주의 넓은 평야를 가로지르는 영산강 줄기 중에서도 가장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은 곳인 중촌포에 도착했다. 그러겠지. 저 안쪽에 등대 있고 하는 그 포까지 다 들어왔던 거지. 근데 야, 이곳에는 역사 속 황포 독배가 재현돼 직접 타고 영산강을 따라 올라갈 수가 있다. 아, 이게 돛 올리시고 아따. 황포 독배는 옛날 영산강 물길을 따라 남도의 곡물을 실어 나르는 귀한 해상 운송 수단이었다. 그때 이제 보통 거기에 배에는 뭐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젖, 예, 소금, 예, 그다음에 홍어, 아, 그런 종류를 싣고 올라왔어요. 그 홍어는 어디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흑산서. 아, 흑산도에서 여기까지 홍어가. 그래서 나주 홍어가. 그래서 유명해. 유명해진 거구나.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는 영산강 백기를 따라 올라오는 동안 썩어버렸고, 우연히 이 맛을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를 끌게 됐다.
흑산도에서 태어났지만 나주에서 삭힌 홍어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다. 영산강의 중심이자 남도의 물류 거점지로 번성했던 영산포는 백길이 끊긴 후 쇠락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큰 홍어 거리는 아직 남아있다. 홍어를 판매하는 도소매점 100여 곳이 나주 홍어의 명맥을 이으며 전국에 홍어를 공급하고 있다. 홍어 거리는 신선한 것부터 삭힌 홍어까지 홍어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인물 좋네. 코가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가지고 이게 볼테기, 양쪽 볼테기 살. 볼살이 아주 부드럽네, 볼살이. 예. 어머니 오셨어요. 네, 나주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홍어를 찾는다. 무침요? 지금 마을 잔치하는데요. 마을 회의하는데. 네. 후령 여기 쓰려고요. 막걸리에다가 먹으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조심해서 가세요. 회의 잘하세요. 네. 드시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지금 홍어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예. 40년간 홍어와 함께 살아온 곽정덕 할머니를 만났다. 지금 오시자마자 뭐 이 일 시작하신 거예요? 일찍 왔거든. 예. 지금 어느 부위가 가장 맛있는 부위예요? 여기 양쪽 살 날개 할래한 데가 최고 좋지. 아. 요거는 꼬리. 네. 물에서 젓고 댕기거든. 네. 할래할래. 요것도 네. 팍 최고 댕기고. 네. 요것이 거시기 홍해 거시기예요. 거시기가 두 개 홍해는. 아, 그래요? 뭐 홍어 애. 애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애가? 예. 네. 국물도 그 애간장을 녹인다는 홍어에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그런 갑지에 다 각자 다 추미가 틀려놓게 여자한테 애간장이 녹인가? 혹에 애가 애간장이 녹인가? 그게 진짜 잡순양만들이 꼬수고 맛있다고 많이 찾아요. 이게 숙성실이요? 예, 냄새 좋죠? 예? 냄새가요? 냄새. 냄새 난다, 여기 들어오니까. 아, 냄새가. 아. 냄새가 좋아지지요. 나주의 홍어 숙성은 전통 방식을 따르고 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황토방에서 옹기 항아리에 넣어 삭히는 것이다. 홍어를 삭히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볏짚과 손맛이다.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우리 아들이 전승해야죠. 애가 없어요. 우리 아, 이제 대를 이어서 딱 하시는 거. 아들 며느리가. 잘 손질한 홍어를 통째로 항아리에 넣고 짚을 덮어주는데 짚과 홍어를 켜켜이 쌓아 넣어야 한다.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다. 그러면 한 이 정도 항아리에 한 몇 마리 정도나 들어가나요? 60~70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60~70마리요? 예. 이게 항아리 보기보다 엄청 큽니다. 숙성은 예. 한 얼마 정도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15일 정도 이렇게. 아, 예. 15일? 이렇게 하고, 이제 겨울에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예. 춥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아, 또. 한 25일. 정도. 아, 그래요? 예. 걸쭉해 보이네. 예, 예. 아. 속삭을 했다. 아. 이거 정말로 입으로 들어가면 아, 제대로 오겠는데 예, 이거? 예, 이것을 홍어 매니아들, 아주 홍어를 그 매운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이런 홍어를 또 드리고 오셨습니다. 속성 거. 예.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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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맛째. 어찌요? 나 홍어 먹어서 얼굴에다 내일 머리 80이야. 그래도 얼굴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 뭐 그렇고 좀 건강하다. 나 그 홍어 먹어서 그러지. 내가 맨날 그러고 이렇게 웃고 그러지. 어디 가까이 네, 하나 찍어야겠네. 홍해 닮았지. 그렇게 내가 홍해하고 인연이 기쁘지. 나주를 대표하는 홍어를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인근의 한 농가를 찾았다. 아니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여기? 여기 네. 어, 무슨 잔치나? 여기 딸 결혼식 날이요. 아, 딸 결혼식 날이요? 남도의 잔치상에서는 홍어가 빠지지 않는다. 상다리 부러지게 산의 진미가 쌓여도 홍어가 없으면 객들은 잘 먹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잔치집에고 홍어가 안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안 나오면 이거 뭐 좀 뭐 있지? 그치, 야, 왜 있지? 잔치 분위기. 곧장, 그치? 곧장. 기분이 안 나. 그럼 홍어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홍어 먹다 이빨 다 내렸다. 나는 홍어 먹다가 내 이빨 다 빠져. 틀려나, 진짜. 어. 그럼 지금 잘 못 드시겠네요? 그래도 워낙 좋아한데. 요리차가 씹어. 돼지고기. 평생 홍어를 먹어온 할머니가 직접 싸주는 홍어 삼합은 어떤 맛일까? 아, 그대로? 그럼 맛있었잖아. 야, 요놈은 요놈들로 싸. 인고의 세월을 거친 홍어의 알싸함. 봄삭은 그 맛은 남도를 대표하는 맛으로 기억된다. 이른 새벽에 도착한 함평에서는 마침 5일장인 우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함평 우시장은 전라도 일대에서 규모가 가장 커서 함평 큰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대한 우시장이다. 함평 일대의 비옥한 초지에서 자란 한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서해안에서 날아온 염분 섞인 풀을 먹은 덕분에 소의 육질이 부드럽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무안. 아, 무안에서요? 네, 전남 무안. 예. 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거, 아, 또 잘생겼네. 예. 네. 미남이어서. 서해안만 먹는 미남인데. 아, 아주 이제 그 특질 나오게끔, 육소도 이제 등급이 나오게끔 전부 길러가지고 이제 출하하기 때문에 그거 샀나 이제 여기 함평이나 이제 그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말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믿고 이곳의 속값이 전국의 속값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지만 최근 많은 변화가 생겼다. 345만 원. 그래. 지금 80만 원 이상. 그래서 됐어. 아, 7,8개월씩 됐나요? 속상하시죠? 예. 네. 어. 이 자식 같은 듯이? 자식 같겠어요, 소들이? 그러게요. 남편은 아빠도 갑자기 집에 가시겠는데. 그걸... 왜? 예전에는 속값이 괜찮았어요? 좋았죠, 그냥가나. 한때는 하루에 700마리를 넘던 거래량도 300마리대로 줄었다. 수입 개방 이후 속값도 예전 같지 않아서 모인 사람들은 시름이 깊다. 뭐. 지금 그 속 키우신 지 얼마 되셨어요? 간나게 오래되게. 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요? 아, 여기 키워갖고 새끼들 가르치고 저 입히고 먹고 살고 다 그러는데 이제는 틀려버렸어. 먹고 틀려버렸어요? 틀려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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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해가 가장 힘드신 거예요? 어떠세요? 키우신 거? 아이, 지금 힘들죠. 어르신, 올해가 소띠인데 올해가 소띠인데 어떠세요? 어? 올해 소띠잖아요. 소띠야, 소고기들 많이 먹으라고 그래. 소고기들 많이 드시라고? 그래야 내다 줄까. 삼각지 올라가지. 아... 새해에는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사진 속에 담아본다. 남도 평야지대의 나지막한 산들을 벗삼아 달리다 보면 여행자의 마음을 잡아끄는 풍경이 있다. 소박하고 푸근한 농촌마을의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예향의 고향 담양의 창평마을은 옛 모습을 간직한 가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색 창연한 마을이다. 골목으로 이어지는 낮은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손님을 기다리는 수줍은 간판들이 눈에 띈다. 아이고, 뭐 하고 계세요? 예? 아, 여도요. 여, 예? 여도요. 여시요? 예, 창평여. 연 만드시고 오신 지가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아, 이제 한 40년 됐나? 40년이요? 옛날은 자, 이바지나 또 아, 진사급지 그 허록 한 양반들도 예. 이것을 자시고 가요. 그런데 이것을 참 제일 중요한 고급 여수로 다 인정을 하죠. 10집 남짓 남은 창평역 만드는 집 중에서도 최고의 솜씨를 지녔다는 송정순 할머니의 연 만들기가 시작됐다. 창평역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두 이틀 걸려. 지금 그 뭐 2대째 내려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3대째. 3대째? 할머니도 어딨지? 하나뿐인 며느리가 사대를 잇고 있지만 처음에 며느리가 엿기술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